예, 돌팔입니다. 조별리그 2라운드 첫 경기 저장선과의 경기 중간에 고비가 있긴 했지만은 승점 3점 획득하고 세트 득실률도 3대0으로 괜찮았습니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2가 되면서 조편성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던 저장, 원난, 스천, 허베이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이, 장쑤, 랴오닝, B조의 상위 3팀과 A조의 하위 4팀 이렇게 한 조로 편성돼서 D조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저장은 원난, 스천, 허베이를 만나야 하지 않고 상하이도 장쑤, 랴오닝과 이제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자, 김연경 선수의 뜨거운 활약과 함께 김연경 선수는 역시나 빛났습니다. 레프트 1위를 차지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어요. 그렇죠. 4경기 12세트만으로도 득점 1위가 됐고 또 리시브 효율을 보시면 77%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Dr. Quacks in his volleyball magazine. 자, 역시나 상하이는 뭐 매번 나오던 선수들이 나왔고 첫 경기인 만큼 김연경 선수가 선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를 상대하는 팀은 저장입니다. 저장이 A조에서 3승 3패 승점 10점을 했는데 이겼던 경기는 모두 셧아웃이었어요. 하이트가 주공격수들이거든요. 네. 오늘 상하이 팀들이 참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작 전 화면을 보아하니까 진란진과 장욱천, 구양천천 이렇게 전위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은 허효정이 서브를 넣을 것이고 아싸가오리랑 중혜가 후위에서 출발하겠군요. 그럼 아싸가오리는 리베로인 왕유이랑 교체를 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저장성은 총샤우 후위 송리치 류유가 전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선수들은 한 명도 몰라요. 이제 보면서 알아가야 되겠죠. 아, 지금 서브 넣는 선수가 조금 잘하더라고요. 근데 시합을 한번 보니까 정지혜야라는 선수인데 미들브록하고 2004년생의 키가 194입니다. 역시 키가 짱입니다. 농구는 심장, 배구는 신장. 전위에 3명의 공격수가 있다 보니 저장성은 블러킹이 분산되고 초반부터 진란징의 시원한 득점. 김영현 선수 역시 쉬고 와서 그런지 더 몸이 가벼워 보이고 역시 김영현 선수는 경기 감각이 오늘도 유지됐네요. 예, 김영경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받아냈고 뒤로 보내줍니다. 약간 누워서 때렸습니다. 김연경이 살려줬고 왼쪽 좋습니다. 맞고 나갑니다. 왼쪽의 종혜에 이어서 오른쪽에서도 구양천천이 오픈 공격으로 처리를 잘했습니다. 다음은 구양천천의 입맛에 맞게 언더토스로 공을 올려주는 진란진 공격 성공.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럭아웃. 한 점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어우양 씨입니다. 저 연습과는 또 다르잖아요. 예. 떨어지면서 서베이스. 자, 왕허빈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는데 저장성이 사실 공격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높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브 리시브가 전혀 안 됩니다. 그 1세트가 제일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2, 3세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왔지만은 결국에는 셧아웃으로 패배를 내준 이유가 서브 리시브가 너무 안 돼가지고 후속 공격으로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5번 천시미 선수가 저 선수가 16살로 어린 선수잖아요. 예. 공격이 뭐 강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처리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백목하위원의 조언을 들었다는 듯이 천시위에게 날립니다. 서브를. 서베이스! 이번에도 천시위를 공략했습니다. 디그가 됐습니다. 시샤우팅 올라왔고 김연경 떨어집니다. 아, 지금도 공이 조금 떨어졌는데 김연경 선수가 잘 때려줬어요. 예. 또 하나의 서베이스! 예, 녹음을 하다가 접한 소식인데요. 진란직인 상하이 동료 선수들의 머리를 직접 다듬어주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지에서 미장원 원장님을 뜻하는 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토니 킴이라는 닉네임으로 슬슬 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 영상에서도 토니 킴으로 당분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입에 쫙쫙 붙는지 한번 테스트할 겸으로 총샤우 후위의 공격 방향을 이미 읽고 블러킹하는 토니 킴. 올라갑니다. 블러킹! 블러킹이 된 줄 알고 화이팅을 외쳐봤지만 그것을 가까스로 살려내는 저장선이 장욱천의 공격도 가까스로 살려내고 찬스볼을 한 번 더 장욱천에게 이동 공격을 감행하는 허효정의 토스. 때립니다. 한 점을 더 쌓아가고 있는 장위채. 아, 김영훈 선수의 블러킹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예. 시혜정이 선수를 빼주면서 세터 정진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경기 초반에 잘 풀리지 않다 보니 세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블럭 성공. 킥오픈 김연경! 지금도 김연경 선수가 거의 칼처럼 약한 몸을 누렸어요.
지금도 공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김영민 선수가 좋아하는 스피드는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덕후몰이상 정진이가 그래도 제법 속공 토스가 쓸만하네요. 정재아의 만회점, 허효정의 엄청난 스피드로 뿌려주는 시속공 토스, 저장성 블로커들이 미쳐 따라가지 못했고 수비 공백 지점으로 스파이크를 사정없이 내리꽂는 토니캠. 만들고 김현정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콤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넘기지 못하면서 서베이스. 역시 김영근 선수가 정말 까다롭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네. 끊임없이 천시위의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천시위의 선수를 결국은 빼는군요. 두 명의 블로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총샷 후에 강스파이크. 도니 킴이 골룸 자세로 납작 엎드리면서 슈퍼 세이브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김영근 선수가 어려운 공 수비 잘 해줬는데 이 공이 넘어가면서 상대가 다이렉트로 득점을 냈어요. 김영근 선수가 지금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 살려냅니다. 대각 살려냅니다. 다시 김연경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걸 살리는 저장이군요. 샤우팅 그리고 때립니다. 중후이. 지금 계속 중후이 선수가 레프트에서 기다리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샤우팅 백도스 외발이동 공격. 저장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가오이. 중우희 선수가 잘 되죠. 자, 점수 차가 여유로워지자 다시 한번 후보 선수들이 투입됩니다. 왕인디랑 진방님.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인디와 진방님의 콤비 플레이로 득점. 아, 이제 멋진 득점을 하고도 그리 호들갑을 안 떨고 침착합니다. 선수도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저기 중심에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웨이 받았고 올려줍니다. 김연경. 역시나 김연경이 한 점 더 만들어줍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세터와의 호흡도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김연경 선수와 잘 호흡이 맞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천팡인이 올렸고 오른쪽 날아갑니다. 김연경이 받아줬고 천팡인 다시 한번 김연경을 선택. 김연경! 박님 방자가 요번 토스는 조금 후방으로 치우쳤다. 안에 똑바로 하겠습니다. 란징 따크. 천팡인 백토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블록하. 이렇게 되면서 상하이가 1세트 25점 구지를 먼저 받게 됐습니다. 25대 14, 1세트를 따냈던 상하이입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컨디션이 좋았던 1세트, 2세트는 과연 어떨지. 2세트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공격, 블로킹입니다. 김연경! 2세트 시작을 김연경 선수의 블로킹을 시작하게 되네요. 예. 주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이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김연경 안쪽에 떨어집니다. 지금 공격 연결로 된 두 개의 공이 모두 다 시샷. 이번엔 후위 공격. 김연경이 만들어줬고 때립니다. 좋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토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상하이의 블러커들이 천시위의 백어택을 저지합니다. 류유가 시간 차렸었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미리 상대의 후위 공격을 예상했던 것이죠. 타임아웃을 부르는 팀은 저장입니다. 2세트도 덕후몰이상 정진이 세터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게임이 안 풀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주전 세터였던 지혜성유가 물을 갖다 주는데 감독님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섭취합니다. 물도 마음 놓고 못 먹어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시합 끝나고 저녁도 못 먹어서 야식으로 컵라면 먹다가 꾸사리 먹는 거보다는 좀 편할 것 같군요. 야, 근데 왕립에는 코트 위에서 인플레이 중인데 뭘 먹네? 뭐지, 마카롱인가? 식도에 걸렸어. 저 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럽다 해. 나도 마카롱 먹고 싶다네. 마카롱을 향한 일념 하나로 저장성 선수들이 분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길게 보내줬습니다. 수비 됐어요. 왕웨이가 받아줬고 다시 넘어갑니다. 저장의 찬스인데 붙었어요. 김연경이 상하이의 공격으로 가져왔고 후위 공격 성공! 정진이 정지해야 콤비 속공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천신위에게 행운의 서브에이스까지. 스파이크 블로킹 걸렸습니다. 중후이 받아내줬고 슛아웃팅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연경! 란징 다크 미안해요. 토스가 너무 높았죠? 하이볼 상황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잘했다 효정아. 지금 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는데 김연경 선수가 노련하게 내려오면서 공 처리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킹에 맞고 좀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진이 세터가 시합을 할수록 얼굴이 좀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조금씩 화사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 왕웨이 중후위 페인트 성공. 아하 네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공을 발을 좀 더 따라가도 필요도 있습니다. 왕웨이 맞고 벗어나면서 서브에이스. 아, 우리 경기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니 토니킴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 상하이 팀의 구호가 혹시 사이드아웃인가? 그냥 발음 비슷한 중국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좀 중국어에 정통한 시청자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가볍게 밀었는데 걸립니다. 중후이 전지웨이가 받았고 길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 피샤오팅 공략의 성공. 살짝 길었는데 공이 상대가 좀 길게 되면 반대쪽 중간에 흔들렸었는데요. 중후이 블록킹에 걸리고 맙니다. 해야 될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필링은 좀 어렵습니다. 더장성의 반격이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마카롱에 대한 염원이 이토록 절실했단 말인가. 지금은 서버가 참 예리했습니다. 이거 선수와 선수 사이로 오면서 서로 약간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서브를 쳐줬어요. 예. 수비가 되고 있는 저장이고요. 아주 정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비교적 허효정 근처로 언더토스로 올려주는 토니킴. 다시 한번 김연경이 앞으로 쥐샤우팅 만들고 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중후이 선수가 왼손으로 그 공을 처리해줬어요. 우리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특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우리가 우리 거를 약간 좀 재정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18대 18 동점. 아웃 이 목소리 하나로 네. 모든 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저렇게 차징을 확실하게 해주면 받는 사람은 더 편하죠. 예. 가우이의 서브 만들어줬습니다. 오른쪽 공격. 블록킹.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 블록킹 포인트를 두 개로 늘립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김연경 선수의 블록킹 터졌잖아요. 네. 뒤쪽 길게 보내줬고요. 날아올랐습니다. 수비가 됐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김연경. 네, 됐어요. 연속 두 포인트 김연경입니다. 지금 중후이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 연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크로스를 보면서 사이를 때려줬거든요. 그러면 블록킹이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꿈을 보면. 토니 킴이 정확한 택배 리시브를 하고 장옥천이 이동 공격하는 패턴. 좋습니다. 이게 들어오네요. 구양천천의 리시브 실수로 인해서 허효정도 겨우 몸을 날려 토스합니다. 김연경! 했어요. 역시나 해결사입니다. 정말 이 해결사 본능은 타고나는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상대도 알겠잖아요. 예. 지나가네요. 예. 상하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챌린지를 요청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막간을 이용해서 왕지등 감독이 조언을 해주는데 접비죽 나온 머리가 너무 불길해 보였어요. 저는 아 저걸 좀 정리를 하면은 참.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네요. 아쉽네요. 전진이가 왼쪽으로 내줬고 종해가 아주 좋은 다이빙 디그를 해줬는데 토니킴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왜냐면 공 가까이에 세터도 있고 리베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토니킴이 몸을 날려서 다이빙 2단 연결을 했습니다. 터치가 나오네요. 어렵네요. 수비도 어렵게 됐고 연결도 어렵게 되면서 공이 좀 붙었습니다. 예. 정시의 서브 쉬샤우팅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김연경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우의 서브였고 관련했어요. 높이 올려줍니다. 날아올랐습니다. 블로커에 걸리고 맙니다. 리시브 됐어요. 올려줬고 속공. 네, 속공이에요. 이렇게 리시브가 잘 되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세트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유의 공격수를 배치시키기 위한 교체를 단행하는군요. 방금 교체로 들어간 주유주가 이동 공격 성공. 저장성의 교체 카드가 빛을 발합니다. 주유주가 연타 처리한 하이볼을 토니킴이 택배 디그로 허효정에게 발송하고 김연경이 받아줬고 시샤우팅 퀵오퍼 잘 때렸어요. 안쪽입니다. 지금도 일단 김연경 선수의 이 디그가 되면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1번이 디그잖아요. 예. 받는 것부터 먼저 잘 해줬습니다.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블록킹에 걸립니다.
가오이 선수 여기서 해주네요. 네. 이러면서 두 번에 세 번에 듀스 끝에 결국은 상하이가 27대 25로 이렇게 2세트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네, 3세트를 준비하면서 건들건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첫 번째 포인트를 챙겨가는 상하이입니다. 홍샤오 위에 서브였고요.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지금 첫 번째 중호희 선수 토니킴을 향한 루유의 목적타가 리시브를 미세하게 흔들고 김연경이 받아줍니다. 왼쪽 파이크 브로크아웃. 정재아의 중앙 속공에 또 당했습니다. 허를 찔린 코스에 왕리배가 굉장히 아쉬워하는군요. 요즘 말로 킹 받았다고 하나요? 왕웨이 선수의 표정에서 그 가장 큰 아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서브에서 허를 찌는 왕립에 공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군요. 일단 넘어갔죠.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저장입니다. 때립니다. 길었습니다. 서브 리시브 실수를 한 왕립에게 용기를 도니킴이 불어넣어줍니다. 예. 이번에도 속공. 1세트부터 연결이 잘 되면 속공을 많이 쓰고 있는 저장 선수들이에요. 예. 정재야를 중앙에서 마크하고 있는 장옥천이 오케이 오케이를 외치면서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긴 하는데 부담이 돼서인지 피로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또다시 동일한 패턴으로 정재야를 막지 못한 장옥천 동점을 허용하는군요.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냐 못 이루어지냐잖아요. 그렇죠. 장옥천 서브가 아쉽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워낙 서브를 예리하게 치는 선수다 보니 이렇게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왼쪽 스파이크.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제 저장이 앞서가게 됩니다. 캐스터도 멘트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상하이의 작전 의논도 좀 더 엄중하게 됐습니다. 구양천천의 서브가 너클볼처럼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튀어오르는 허효정. 좀 다른 양상이네요. 다이렉트 성공. 김연경이 받았고 김연경이 받았고 백토스 그리고 킬거픈 더 맞고 떨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계속 걸렸어. 브로킹 포인트. 3세트 초반 계속 속공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엔 가오이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성민 씨를 흔들었고 길게 보냈던 정진이 길게 밀어봤습니다. 벗어나고 맙니다.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는 포즈까지 사용해가면서 팀 분위기를 올려주는 토니킴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전위에 있을 앞에 있을 때 점수를 많이 좀 차이를 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밝은 미소와 함께 또 왕웨이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왕웨이 선수 머리를 또 김연경 선수가 잘라주면서 굉장히 팬들에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나대에서 공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살짝 벗어나게 되면서 다시 앞서가게 되는 상하이입니다. 정말 상하이 선수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 팀 같아요. 이런 점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 반면에 저장성은 큰 차이로 지고 있는 듯한 표정이죠. 1점 차이밖에 안 났는데. 어렵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됐어요. 패시웨이의 파이크를 받아냈고 높이 그리고 김연경! 김연경! 좋아요! 왼쪽입니다! 혼전 상황에서 어렵게 허효정이 토스를 몸을 날려 올려줬기 때문에 공이 네트에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목 스냅으로 회전을 걸어서 코트 구석을 정확히 명중시키네요. 전시 위의 서브. 피샤우팅 길게 퀵업 퍼트리는 대나. 지금은 연결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받고 올리고 때리고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단시간에 빠바박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수비 됐어요. 받아냈죠. 다시 한번 김연경 쪽이에요. 가볍게 밀어냈던 김연경. 상대 블로커를 잘 활용합니다. 이번 중국 여자 배구 리그입니다. 높이 올려졌고 김연경 페인트 성공. 정말 잘 페인트를 정말 애매하게 잘 놔줬습니다. 정말 살짝 들어가잖아요. 톡 건드립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 정말 애매하게 페인트가 잘 들어갔네요. 류유의 속공이 헛스윙을 하고 예상치 못하게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코트에 공을 보내기에 급급했던 왕류의 2단 연결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백어택으로 3블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잘 때려줬습니다. 네. 이런 공을 잘 때려주면 연결한 중우희 선수도 정말 고맙거든요. 수비한 선수도 고맙고 연결을 해준 선수도 고맙습니다. 한국의 뭐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팀에 있는 선수들로서는 참 좋은 시간들이 같습니다. 예. 서브가 좋았던 상하이입니다. 다시 한번 찬스예요. 좋습니다. 정호이. 방금의 연경랜드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중혜는 연경랜드에 탑승을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었고, 하지만 토니킴은 반대로 본인이 올라타려고 했던 것이죠. 즉 카운터 연경랜드인 겁니다. 카운터 연경랜드는 토니킴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본인의 신체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직 중후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는 상하입니다. 동유치의 서브 올려줬습니다. 강하게 한방. 이제는 매치 포인트에 접어들고 있는 상하입니다. 오늘 오우양 씨, 이 종휘 그리고 김연경까지 다양한 포인트를 책임지고 있는 상하입니다. 김연경이 받아줬고 왼쪽으로 쏴줬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마감짓습니다. 3세트 25-21. 오늘 경기 셧아웃 승리를 따내는 상하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래도 카운터 연경랜드 탑승을 어찌어찌 이렇게 낼 수 있었네요. 마지막에 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이 고비들을 잘 넘겨뒀던 상하이 선수들입니다. 예. 네, 조금 고비가 있었지만은 3-0 셧아웃으로 승점 3점을 차지했었던 상하이였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아니 스테이지 2라 해야 되나? 순위 선정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것까진 아시잖아요. 상위 세 팀은 그대로 올라오고 하위 네 팀이 A조, B조가 바뀌어서 CD조가 되잖아요. 스테이지 1에서의 전적을 안고 간다 이렇게 됐는데 안고 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 총 7팀이니까 한 팀당 6번씩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 6전이 되는데 그럼 상하이는 한 번 졌으니까 그리고 장수와 랴오닝도 각각 한 번 졌으니까 6전 5승 1패가 되는 건데 스테이지 2로 넘어오면은 상위 3팀만 같은 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위 3팀의 전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3팀끼리의 전적만 쓰니까 2전 1승 1패가 되는 거예요. 위에 3팀이 똑같이 상하이, 랴오닝, 장수 똑같이. 그리고 지금 방금 리뷰를 보신 시합인 저장 최재앙과의 시합에서 1승을 했으니까 상하이가 3전 2승 1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지 1에서 A조에 포함되었었던 저장은 상위 3팀한테 이겼냐 졌냐랑 상관없이 자기보다 밑에 있었던 3팀한테 모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3전 3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상하이에게 졌기 때문에 4전 3승 1패가 돼서 승점 9점으로 1등을 달리게 된 겁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그리고 현재 제가 편집을 하는 지금 현재 시점은 상하이 대 원난전이 끝난 시점인데 그렇게 해서 상하이가 1전 1승을 더했잖아요. 그래서 4전 3승, 즉 저장과 같은 승점 9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난전에서는 매우 대단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분명히 이제 시합을 시작할 때 라르손이 좋다고 이렇게 신나서 뛰어가면서 들어갔는데 엔트리에는 토니킴의 이름이 저렇게 적혀있는 거죠. 방송에 그냥 대놓고 저렇게 나왔는데 뭐 코칭 스태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고 왕지텅 감독은 뭐 화는 내지 않고 껄껄껄 웃었고 처음에 기재 실수, 표기 실수로 토니킴을 적어낸 거죠. 그래서 토니킴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세트 시작할 때 1세트 시작할 때 저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있었고 한 랠리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라르손과 교체돼서 나오는 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애매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 세트당 기록을 세트당 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니킴이 현재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윙스파이커 브랜드 평판인가 뭐 그거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세트가 무득점 무디그 무세트 뭐 무공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무블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기록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 세트니까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순위를 보니까 4위로 돼 있네. 야, 영향이 많구나. 근데 지금 2라운드 초반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1에서의 그런 포인트는 다 리셋되고 2라운드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스천전에는 토니킴 선수가 주전으로 또 선발이 돼서 나오겠죠. 저는 큰 이변이 없다면 그 상하이 대 스천전의 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